세계적인 티베트 명상 수행자인 아남툽텐 림포체가 4년 만에 방한해 서울과 제주에 이어 부산 홍법사에서 대중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남툽텐 림포체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이롭게 하겠다는 수련의 동기를 끌어올리면 지혜가 늘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티벳 명상 수행자인 아남투텐 림포체가 부산 홍법사를 찾았습니다. 홍법사 대광명전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아남투텐 림포체의 지도에 따라 명상에 잠깁니다. 아남투텐 림포체는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하겠다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끌어올리면 수행이 끝난 뒤 지혜가 늘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완벽합니다. 여기 부처님도 계시고 이 사찰에서 우리가 여기서 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미 외부의 안건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안건은 어떠한가? 내가 수행과 동기화만 돼 있다면 지금 집중과 알아차림과 명상이라는 이것과 동기화만 돼 있다면 역시 내 안에 안건도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중수련회는 12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명상 수행에 대한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다양성을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불자들의 신행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강연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시대가 막 굉장히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존의 신행은 기도와 법회 중심이라면 명상이라거나 혹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행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가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중수련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첸, 죄수행 등 풍성한 가르침이 불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기쁨과 평정심으로 자신을 이끌어주고 따뜻한 가슴을 키워나가는 집중과 알아차림을 불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남투텐 림포체의 방한 수련은 홍법사에 이어 3월 7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고운사에서도 진행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